순수하게 사람이 많아 해가지고 항상 자전거 타고 다니고 그랬거든. 언제나 허름한 차림새, 낡은 자전거를 타고 장을 봐오던 그녀를 다들 기억하고 있습니다. 3년 전까지 이 자리에서 민속주점을 운영했다는 50대의 여주인은 직원 없이 혼자서 가게를 운영해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무조건 꺼져있더라고. 119가 엄마 못찾는기라 새벽 1시 쯤에서 진짜 벽시고 있는데 떡이 입 안에서 발견된 건가요? 구간에 총 몇 개나 지금 가입돼요? 58,000만원인가? 2017년 9월 13일 밤 구조대가 도착했을 때 여주인은 가게 안 좌식 테이블 쪽에 반듯하게 누워있던 상태. 하지만 사망한 지 꽤 시간이 지난 듯 했습니다. 전신에서 이미 사후 강직이 관찰돼 응급조치도 무의미했습니다. 누군가의 폭행이나 공격을 당한 흔적, 또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한 흔적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녀의 사망 원인을 두고 동네에서는 소문만 무성해졌습니다. 그런데 시신 발견 2시간 만에 이루어진 시체 검안에서 거만이가 뭔가를 발견합니다. 떡이 있었는데, 떡이 입 안에서 발견된 건가요? 숨진 여주인의 입안에서 나온 녹색의 음식물. 쑥떡이었습니다. 혹시 떡을 먹다 목에 걸리는 사고를 당한 건 아닐까. 사망 며칠 전까지도 건강한 모습의 여주인을 봤다는 이웃 주민들. 떡도 못 먹는 친구가 무슨 말이야. 나이가 이제 50몇 살인데 떡을 얹혀갖고 먹고 죽을 정도로 그렇게. 떡 먹고 죽는 일이 그리 흔하겠냐는 얘기입니다만 기도가 막혀서 목숨을 잃을 경우도 있는데 명절 연휴 병원에서 떡을 먹던 50대가 숨졌. 사실 떡이나 젤리, 낙지 같은 음식이 기도에 걸려 질식사하는 일은 이따금씩 일어나긴 합니다. 그런데 이번 사망 사건에는 한 가지 특이한 점이 있었습니다. 통상 2, 3개월이면 수사가 종료되는 다른 변사 사건들과 달리 횟수로 4년째 경찰 수사가 계속되고 있다는 겁니다. 경찰은 왜 수사를 계속하고 있는 걸까? 생각외로 이제 원금 많은 게 나. 네. 계속 우리도 의심을 갖고 수사를 한 거야. 아, 총 몇 개나 지금 가입돼 있나요? 돌아가신 분? 그 남원에서 지금 통보받았는데 보험사가 연결된 거야. 그리고 상품이 20이 계산되는 거야. 토탈 금액은 58,000만원인가? 떡을 먹고 숨졌다는 여주인 앞으로 50억 원이 넘는 생명보험이 가입돼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모든 수익자 수익자는 변경을 해놨다. 변경했어. 전부 다요? 전부 다. 수십억 원의 보험금을 남기고 숨진 민속주점의 여주인 김경숙. 사망한 김경숙 씨를 기억하는 사람들의 얘기부터 들어봐야겠습니다. 그 가게에 좀 장사는 잘 됐어요? 장사도 그랬는데 맨날 하도 외상가 가던데 수중에 돈이 궁해 보였던 그녀는 어떻게 20여 개의 보험에 가입하고 매달 보험금을 내왔던 걸까? 주점 여주인의 사연을 알아보기 위해 우리가 꼭 만나봐야 할 사람이 있습니다. 늦은 밤, 한 카페에서 우리를 만난 젊은 여성. 그녀의 이름은 이지민. 지민 씨가 가져온 사진 속에는 오래전 주점 여주인의 얼굴이 담겨 있었습니다. 지민 씨 엄마였던 김경숙 씨. 젊은 시절 고왔던 사진 속 엄마는 20년 전 집을 나갔다고 했습니다. 저 19년 6월 달에 경찰이 어머니 앞으로 보험이 있는데 그거를 뭐 알아보라. 다섯 개의 은행을 합쳐도 만 원이 채 되지 않았던 엄마의 통장 잔고. 그런데 PC방에 가서 그거를 뽑았는데 보험이 너무 많이 나오는 거예요. 13개인가? 엄청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엄마의 사망 보험금을 수령하게 될 한 사람. 수령이 예, 이제 그 X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수령이네.
네. 시간 이름 그 전에 들어본 적 있으세요? 없어요. 한 번도 들어본 적 없어요. 네. 보험 수익자로 기재된 김경희는 누굴까? 건물 주인 딸이라거든요. 뭐 해서 그것도 이제 그들이를 잘 안 믿고 이제 순간에 해가지고 조금 피한 사람 데리고 오시는 거 이래도. 경숙 씨 가게가 있던 건물 집안의 큰딸이 그 이름과 같다고 했습니다. 경숙 씨와 비슷한 또래의 늘 세련된 차림새였다는 그녀. 두 사람은 어떤 관계였을까? 우리가 제보를 요청하고 얼마 후 한 익명의 제보자가 우리에게 중요한 단서를 보내왔습니다. 그것은 70년대 말 한 중학교의 졸업앨범. 16살 중학생 시절의 김경숙 씨의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김경희. 두 사람은 중학교 동창이었던 겁니다. 우린 경숙 씨의 둘째 언니로부터 그녀에 대한 얘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하고 동생은 저 그 친구가 중학교 때 친구거든요. 네. 친구는 이제 동생하고는 좀 많이 이제 친했겠죠. 자기 엄마가 이제 식당을 이제 하다 보니까 동생도 이제 집을 나와가지고 구할 데가 없으니까 이제 엄마 식당에서 그때는 같이 이제 일을 하고 그랬던 모양이라. 하지만 동생 사망 이후 다소 의아한 일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2016년 뭐에 내가 몸을 많이 드러났다며? 아, 그게... 어. 아, 그게 어디서 연락을 받았는데? 네, 경찰서에서 연락 받았지. 어, 경수이가 내한테 해준 거는 경수이가 100% 자기 그거로 해준 거야, 아니? 2012년부터 2016년까지 4년에 걸쳐 가입된 보험들. 그런데 가입 시점들이 다소 묘합니다. 사실상 같은 상품을 불과 일주일 만에 중복 가입하는가 하면 두 달 만에, 한 달 만에, 하루 만에, 심지어 같은 날 두 회사 보험에 각기 가입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수많은 보험의 유일한 수익자, 바로 친구 경희 씨입니다. 도대체 진실은 뭘까? 보험 수익자인 친구 김경희 씨를 직접 만나봐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자주 얼굴 좀 뵙고 말씀드릴 수 있을까요? 김경숙 씨. 네, 그 일 때문에 좀 말씀을 여쭤보고 싶어가지고요. 아, 저희 서울 SBS 방송국에서요. 아니, 누구 갔다고? 네네. 지금 남편한테 화났어요. 돌아가셨는데 어떻게. 예, 방사에 대한 내밀술이고요. 우리 집은 고소 안 됩니다. 김 씨와 그녀의 여동생은 경숙 씨에 대한 명예훼손이라며 불만을 쏟아냈습니다. 그런데 저 가족관계 어떻게 되시는 거죠? 어머니 우리 모친의 딸이에요. 어, 아 지금 말씀하신 분의 모친의 딸이라고요? 우리 가족이에요. 우리 가족이 하나도 없이 왜 당신들이 마음대로 이렇게 지내라고 말이에요? 네? 전화번호 어떻게 되는데요? 010 김경희 씨는 인터뷰에 응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제작진 연락처를 알려주고 얼마 후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예, 여보세요? 예, 선생님 안녕하세요. 김경희 씨 여동생의 남편이라는 제보 최모 씨. 김경희 씨 대신 자신과 얘기를 하자고 한 그가 약속 장소에 나타났습니다. 집을 찾아간 거라. 인사도 나누기 전 담당 PD를 밀치는 남자. 뭐 하시는 거예요? 뭐 하시는 거예요? PD 먼저 찾아는데. 잠시 후 다시 마주 앉은 최 씨. 가족이 뭐에 도전합니까? 가족분들이요? 네. 자녀분들이 있는 거 모르시나요? 자식들 가족이니까. 오늘은 뭐 자식들이 이제까지 돌아가니까. 경숙 씨 친가족들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들은 그저 억울한 피해자라고 덧붙입니다. 떠먹고 죽은 사람은 우리 뭐 자살한 것도 아니고 죽인 것도 아니고 무슨 상관입니까? 여러분 때문에 이렇게 집착한 일입니다. 그의 말대로 막대한 보험금이 드러나면서 함께 알려진 사실이 몇 가지 있었습니다. 경숙 씨가 정말 친구의 가족으로 성인 입양이 됐던 겁니다. 50대 나이 친구 어머니에게는 양녀, 중학교 동창과는 자매가 된 겁니다.
입양 날짜는 2016년 4월 14일. 그런데 이때 이후 법정 상속인으로 남아있던 보험 7개 가량이 또다시 김경희 씨로 수익자가 변경됩니다. 합리적으로 납득이 안 가는 부분이 있잖아요. 상식적인 상황이 아니라는 걸 그 역시 알고 있다는 걸까? 우린 사실 제보 최 씨에게도 묻고 싶은 것이 많았습니다. 그가 3년 전 경숙 씨를 발견해 신고를 했던 당사자기 때문입니다. 김 씨 자매와 제보 세 사람 모두 보험 설계사로 등록된 이력이 확인됐습니다. 혹시 그들의 영업 실적을 위해 그 많은 보험에 가입했던 건 아닐까? 하지만 최신 보험 문제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답변을 거부했습니다. 아니 그럼 보험금이 얼마나 들어져 있는 건데요? 그냥 무리라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납득이 안 될 정도의 가방금은 내가 알고 있는데 내가 모르겠어. 왜 그만큼 많은 내가 아니다. 죽은 사람한테 모르지. 내가 우리 아니다. 일반적이지도 상식적이지도 않다는 걸 알면서도 왜 아무런 설명도 하지 않는 걸까? 왜 양녀가 된 거예요? 내가 아니다. 가족 지낼 수 있으니까 본인이거나 죽은 사람이거나 입양 해주라고 했지요. 가족 지내도 입양을 하진 않잖아요 보통. 그걸 내가 아니까 죽은 사람이 알지. 말씀하지 마. 아니 내가 느끼라 뭔가 하자 너. 이게 내가 제작진과 몇 번의 실갱이를 한 그는 지구대에 신고까지 한 후에야 자리를 떠났습니다. 58억 원이라는 거액의 사망보험금을 남기고 죽기 전까지 두 사람은 오랜 기간 가까웠던 걸로 보입니다. 그렇다고 해도 입양을 한다는 건 납득할 수 없다는 게 경숙 씨 언니의 입장입니다. 이해가 나는 안 돼요. 지금 솔직히 이야기하면 부모가 살아계시는데. 경숙 씨가 입양되던 시기에는 친어머니가 살아있었다는 겁니다. 집에서 어머니를 모시고 살았던 경숙 씨의 오빠. 입양을 가려면 부모 동의가 필요한데 어머니가 과연 허락을 했을지 의문이라고 합니다. 생각해보세요. 내가 죽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나를 버리고 너희 집에 양녀로 간단 말이야. 그런데 동생이 사망한 이후 어머니 서명이 담긴 입양 서류가 발견이 됐습니다. 늘 막내딸 걱정을 달고 사셨던 어머니가 정말 딸의 입양을 동의했다는 걸까? 어머니 역시 이미 세상을 떠난 상황. 하지만 석연치 않은 점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 무렵 사실 어머니는 시력을 상실해 장애 판정까지 받은 상태였습니다. 왜 안 보이거든요 지금? 전혀 안 보여요. 그러면 손을 이제 이래야 돼요. 이렇게. 눈이 잡아줘서 하나 해도 요 안에 거의 못할 거예요. 아... 어머니 스스로 자신의 이름을 썼던 걸까? 입양사건 1년 전 경숙 씨의 갑작스런 이혼 과정에도 친구 김 씨의 존재가 있었습니다. 가출 이후 15년간 별거 상태로 지냈던 경숙 씨가 2015년 갑자기 이혼 소송을 제기했는데 친구 김경희 씨가 항상 함께였다고 합니다. 그 처음부터 혼자 오시진 않으셨고 친구분하고 같이 오셨어요. 근데 혼자라고 보긴 어려운 게 늘 같이 오셨고 제가 알기로는 그 친구분이 참 옆에서 많이 도와주는 것 같았어요. 경숙 씨는 왜 친가족들과의 고리를 하나씩 끊었던 걸까? 물론 가족과 떨어져 지내던 경숙 씨가 친구 경희 씨 가족을 더 의지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경숙 씨가 사망한 후 다소 의아한 장면을 목격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내가 얼마 전에 왔더만은 10년만에 친가족이 막 싸그리 집 다 갖다 치우다가 그냥 고물상에 갖다 다 내밀더라고. 어디서 이렇게 되느냐 그러니까 딸 지민 씨와 형제들이 경숙 씨 사망에 대해 의문을 품고 있는 이유는 사실 또 있었습니다. 국가수에서 보험 결과는 사인은 이상으로 나왔어요. 떡 때문에 질식사한 게 아니라면 입안에서 떡이 나온 이유는 뭘까? 입안에 어떤 음식물이 있다고 해서 우리가 질식으로 진단하지 않아야 된다는 게 중요한 법의학적 소견이거든요. 다른 원인으로 사망하게 되더라도 사망한 이후에 누워있다거나 이런 자세를 취하게 되면 위식도 역류가 흔하게 보이는 소견이에요. 경숙 씨의 부검 감정서에도 음식물에 의해 기도가 막혀 질식되었을 가능성을 고려해 볼 수 있으나 사망 후
역류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제라도 엄마의 죽음에 대해 더 많은 것을 알고 싶다는 지민 씨. 하지만 딸의 이런 마음은 시작부터 큰 벽에 부딪혔습니다. 경숙 씨의 자필 서명이 담긴 계약서를 확인하고 싶었지만 딸에게는 권한이 없었습니다. 수의자가 만약에 님이시면 이분이 사망시 수의자니까 사망에 관련된 내용은 이분이 다 권리를 가져요. 가족들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소송을 해도 소용없어요. 여러 곳의 보험사들을 돌았지만은 딸 지민 씨에게 보험계약 서류를 발급해 준 곳은 한 곳도 없었습니다. 보험계약 당사자가 친구 경희 씨인 만큼 아무리 친딸이라고 해도 볼 수 있는 권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경숙 씨가 사망하기 몇 개월 전 수익자 변경이 이루어졌다는 한 보험. 우리가 입수한 계약서에는 엄마 김경숙 씨 이름과 서명이 분명 적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 김경숙 씨가 와가지고 선생님이 사인을 했기 때문에 변경을 한 거예요. 경숙 씨가 자발적으로 수익자 변경을 해줬다고 해도 여전히 의문은 남습니다. 2, 3만 원이 없어 마트 외상을 하고 아르바이트까지 하던 경숙 씨가 20개가 넘는 사망보험을 가입한 이유는 뭘까? 사망한 이후에 수익자가 모든 보험을 챙겨가는 보험인데 이건 수익자를 위한 보험이지 어떻게 망자를 위한 보험이냐. 그러면 두 분 사이에 어떤 뭐 보험과 관련된 보이지 않는 어떤 약속 같은 게 있었나? 피보험자가 사망해야만 보험금을 탈 수 있는 상품들에 엄마 스스로 가입했던 이유는 뭘까? 답을 알고 있을 사람은 단 한 명, 김경희 씨밖에 없습니다. 가입과 수익자 변경 그리고 입양 문제에 대해 지난 3년간 아무런 설명도 하지 않은 김경희 씨. 그녀는 이미 14개의 보험사 중 몇몇 곳에 보험금 청구를 시작했고 소송을 제기한 곳도 있었습니다. 한 7개 사는 지금 청구가 들어온 걸로 알고 있거든요. 수사 결과가 나오고 판결 나는 거에 따라서 보험금을 전액 지급할 수도 있고 아니면 보험 사기로 확정이 되면 지급을 안 할 수도 있는 건이죠. 그녀가 사망한 지금 보험사들과 수익자 김 씨 간에는 치열한 민사 소송이 있을 거로 예상됩니다. 보통 그 TM 계약이 많았어요. 전화로 TM 텔레마케팅. 해당 보험 관계자에 따르면은 당시 피보험자 당사자인 경숙 씨 동의 절차는 전화로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내가 김경숙 씨가 맞다라고 이제 본인을 확인하고 인증한 그 과정이. 그게 진짜 본인이었을까? 국과수의 감정 결과가 나왔었어요. 판단하기 어렵다. 판정 불가라는 뭐 회신이 온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계약서에 남은 경숙 씨의 글씨가 본인의 필적이 맞는지도 중요한 쟁점이 될 거라고 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그 김경숙 자필 중에 숙자 부분이 있었는데 숙자를 비교해 보면 여기는 모음을 이렇게 길게 뺀 다음에 기역과 같이 연결을 했잖아요. 근데 여기는 모음 끝나는 부분에서 바로 기역을 연결해서 쓰는 그런 좀 차이 특징도 있고 사실 이거랑 이렇게 비교를 하라면 사실 판단할 수 없이 나올 가능성도 되는. 김경숙 씨가 집을 떠나기 전 썼던 일기장에는 유독 욕심 없는 삶에 대한 언급들이 많았습니다. 전문가의 눈에 그녀는 어떤 사람이었을까? 근데 이 사람이 이렇게 돈이나 이런 거에 집착하는 성격이 아니에요. 성향이. 이분은 현실적인 계산을 하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요구에 의해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행동이라는 거예요. 친가족과의 고리를 끊어가며 그 수많은 보험에 가입하고 오직 한 친구에게 모든 권리를 넘겨주었던 경숙 씨. 미처 말하지 못한 그녀의 속사정은 무엇이었을까?